건강 괜찮으세요, 언니? 지금 일이 좀 많아가지고 네. 지금 잠을 좀못 자겠네요. 몇 시간밖에 못 자겠네요. 몇 시간 많이 주무시나 봐. 이번에는 하루에 1시간 제일 주무셔야 되는데, 그지? 잘 자야 되는데 아니요, 이번 달에는 어느 시간밖에 못 주무셨어? 자겠네요. 피곤은 좀 해요. 응? 피곤은 이건 하세요. 아, 막 이게 막 야, 하품이 이만이 나네. 하품을 이래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닙니다. 여기는 가중으로 이렇게 둘러보면 언니네도 그렇고 신랑 쪽도 그렇고 여기는 신이 있는 집이야. 맞아요. 신이 있는 집이야. 맞죠. 신이 있는 집인데 신이 있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잘 위하지는 않아요. 진짜 언니가 이래 하시다가 하고 계세요? 하시다가 지금은 안 하고 지금은 안 해. 있는 위하지는 안 하는 것도 맞겠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이게 신에서도 차고 들고 이름을 다 적어 놓으면 이제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신에서도 차고 들고 조상에서도 따라 들고 차고 드는데 참 진짜 공공공곤하게 한 2, 3년은 참 너무너무 힘이 들었겠다. 얘기가 나오고 집안에 삼재가 엄마 중에 아빠 중에 한 사람만 있어도 이 가정이야 가정이 흔들린다 하거든요. 바람에 의해가 휘청휘청한다는데 엄마 아빠 자식 새끼까지 삼재다 이기는 3인 식구가 다 삼재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누구 하나 크게 지금 안 다치고 안 다치고 뭐 크게 무슨 일 없이 이렇게 날 삼재인데 가고 있는 것 천만 다행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 들어올 때, 첫 상제 때 좀 풀이를 한다고 좀 했거든요. 하셨어요? 3년 다 내리하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근데 참 그런 이 신을 모시는 가중은 특히 또 이런 기운들을 또 다른 집보다 많이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더 많이 조금 힘이 드신다 많이 나오고 사실 삼재 바람으로 치긴 칩네 언니도 와요. 금전으로도 그렇고 맞아요. 혼란이 있는 대로 들어왔다 작년에 맞아요. 아이고 도나 도나 한다 도나 아, 정말 아이고 미치겠다. 도나 도나 돈 때문에 돌겠다 돈 때문에 돌아삐겠다 지금 전부 금전이다 그지요 지금 요 연세 정도 되시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권에 들어가시고 좀 편하셔야 되는데 조금 편하셨었대 조금 편하셨다가 이제 힘들다 다시 힘들다 말을 힘들다 힘들어서 사실 이래저래 머리가 너무 많이 아프대요 할머니 주시는 말씀은 요거 하나 수습해 놓으면 요게 뻥이란다 그리고 요거 하나 수습해 놓으면 또 요게 뻥이란다 계속 이게 뭐 지금 돈이 지금 노텐션이 도는데 막이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예. 그 때문에 머리에 대가리에 찌가 내린단다 엄마가 아이고 근데 이거 사수가 내가 봐야 되는 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돈이고 뭐고 간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집에 그 여기 이름을 적어 놓은 것도 참말로 웃기게 적어 놨어, 내가. 원래 아빠 먼저 적어야 되거든. 아빠 먼저 적어야 되거든. 근데 엄마 먼저 적었어. 그러네. 엄마 먼저 적었어. 그냥 뭐 얘기하면 대주님 뭡니까? 하고 이렇게 내가 물어보고 적는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적었고 여자지만은 가중으로 내가 대주자리 차고 앉아야 되고 가장 역할을 하고 살아야 돼. 그렇다고 뭐이 집사람 역할을 합니까? 안 하잖아. 왜안 한다고 하지? 합니까? 집안 살림 잘해. 아니 남편이 우리 신랑? 신랑이 언니하고 신랑이 바뀌었잖아. 약간 바뀌었잖아. 언니가 어쨌든 금전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요집 구석 진짜 다 차고 나가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언니가 요 역할도 해야 되고 저 역할도 해야 되고 근데 언니는 이래 하는데 그러면은 남편은
집사람 역할을 합니까? 이리 아니, 가장 역할 하는데 안 뭐는 하잖아. 당연히 문제 안 삽니다. 회사에서 진짜 웬만한 가정부 할 바라는 일은 다 합니다. 그것만 해도 고맙다고. 근데 대다 많이 돼요, 저도. 근데 요거는 것도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싶었어. 언니. 응. 죽을 때까지 이래야 돼. 사실은 언니가 결혼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알았잖아. 요렇게 상황이 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이 집구석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야 된다. 언니 스스로 알았습니다. 내 발등 내가 찍었는데 뭐. 그. 그게 엄마의 영향이잖아요. 엄마도 그렇게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그게 엄마의 영향인가 이 생각도 좀 네. 진정한데. 내가 항상 또 해주는 이야기가 있거든. 딸내미는 엄마 닮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내가 많이 닮아. 그리고 그리고 그것도 유전이라고 어느 정도 저는 유전적인 요인이 요만큼은 있다. 이래도 표현을 하거든요. 네. 어쩌겠습니까? 내가 내라는 사람은 팔자 자체가 내 남편이 벌어다 준돈 갖고 내가 부잣집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지는 못한다. 아이고 슬프다. 늘 그래왔으니까. 아이고 슬프다.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이렇게 뭐 가정사 꾸리 나가는데 잘 해왔어. 여지껏 잘 해왔습니다. 못했단 말안 나와. 일고서 가고 네. 풀려서 가고 했다 한다. 조금만 받쳐줬으면 좀 편할 건데. 잘했다 한다. 엄마한테는 잘했다고 하고 사실상 또 이것도 있다. 큽니다. 이분 네, 많이 커요. 요 최근에 정말 정신없는데 많이 받아요.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요. 그래서 고마운 게 있는데, 그러니까 맞추기가 마 지랄 같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튼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내가 그나마 이렇게 버티는. 우리 아들 가정 있습니까? 없어? 그래서 언젠간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담이에요. 콧등이 짠 난다. 본인이 살기 위한 출구였단다. 출구였다. 정말 쪽으로는 사방팔방 다 막힌 거였고 숨쉬구멍이었는데 우리 아들 키울 욕심에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숨구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아들 이 바람에 키웠어. 못 키웠을 거예요. 출구였다. 네, 아, 말씀이 너무 미어져요. 미어진 막이막 느낌이 이상해. 그러니까 친구한테는 항상 미안한 게 있어요. 그렇긴 한데 내가 또 특별히 또 그건 또안 되고 하니까 그게 좀 깝깝하고. 그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이고야. 손만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우와! 하게 되세요. 남편분이 어디 아파? 안 아픈데 느낌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가남 치수라나 간치수, 가남치 안 치수라 있어요. 그게 좀 늦게 나와가지고 지금 보험 정리 다 하고 새로 가입할까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검사를 제대로 해보려고 지금 그러고. 언제부터 그러셨어? 작년 차. 작년 신랑이 건강 상태가 지금 뭐간 쪽을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상 무슨 지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몸이 안 좋아. 근데 지금
힘이 정말 힘이 많은데 이번에 하나를 더 했어요. 1월 말에. 그래서 그거 바람에 내가 또 거의 12시인가 바로 새벽에 죽은 자 이렇게 해가 굴리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나라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고 뭐도 하고 할 거는 다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음 사건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노잣돈이 지금 없어서 그냥 지금 내가 앉아 하나가 우연히 또 하나를 하나 더 하게 돼서 지금 하나를 다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돈이 이제 계속 이제 말리는 거지. 근데 지금 제가 우리 아들도 걱정이고 우리 딸 이런 것도 내가 지금 일해도 벌려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말 부산스러워요 모든 게. 이게 이래 보고 있으니 올해 무언가가 터질 수도 있대. 올해 2024년도에. 그러니까는 그 터진다는 게 언니가 생각하고 있었던 무슨 위험수위에 있었던 무언가들 중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뭔가 터질 수도 있어. 이상한 관계 느끼지만은 좋겠는데 느낌이 좀 싸하지? 꼬리가 좀 싸하지 그치 근데 대주님이 아예 모르지는 않는 것 같아. 그렇죠. 그게 자기도 촉이 있기 때문에. 아예 모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좀 슬픈 일이다. 무언가 터지면 이 난리 난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봐야 되고 예, 이거는 다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됩니다. 라고 이랬든 저랬든 간에 조상에서 보면 계시네. 그치, 제가 그치. 조상에서는 열심히 살았지만 언니가 열심히 살으셔서 이렇게 일고 갔지만은 조상에서 보면 계시네. 집에서. 에이? 이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운들은 다 느껴지거든. 그리고 올해 그런 것도 있지만 예주님이 건강 상태에도 큰 문제가 올 수도 있겠다가 와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하나가 터지면 연타야. 여기는 어느 정도로 연타가 된다는 말이지? 여지껏 언니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의해서 내가 발생을 했는데 그런 게 하나가 시작이 되면 다 터져.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올해가 진짜 조심하셔야 돼. 딱 정월달이잖아요. 이제 정월달 딱 지나고 나면 조심하셔야 돼. 진짜 조심하셔야 돼. 막으실 방법 있으면 이제 막으시고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